여유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유증의 개념과 원인. 여성형 유방으로도 불리는 여유증은 남성의 가슴이 지방이나 유선조직의 발달로 인해 여성의 유방처럼 발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가슴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여유증은 아니며 유선의 발달 없이 지방조직이 많은 경우를 가성 여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진성 여유증은 염색체 이상의 일종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성선 저하증이나 고환 등의 생식기 문제, 간경화, 폐암, 결핵,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심한 단식이나 각종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유증은 호르몬 대사가 불균형해지는 사춘기 때에 주로 발생하여 남성 호르몬이 우수해지는 성인이 되면 사라지지만 간혹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체 발달을 따라 그 형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여유증의 증상. 유두와 그 근처 부위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가슴이 돌출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위축된 자세가 습관화되면서 굽은 어깨나 척추 질환 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증은 사이먼 분류법에 따라 유두와 유륜만 볼록하게 나온 1단계에서 중등도 유방 비대를 보이는 2단계, 피부 처짐까지 동반된 3단계, 그리고 현저한 유방 비대와 유방 처짐 증상이 있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2단계 이상의 여유증에 해당하고 유방 초음파 또는 조직병리 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여유증 교정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증 교정 수술 방법. 여성형 유방은 대부분이 지방과 유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형 유방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에는 지방 흡입과 피하 유방 절제술이 있는데 집도인은 여유증이 비만으로 인해 가슴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인지 유방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인지를 확인한 다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수술을 시행합니다. 가슴 지방 흡입. 가슴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축적된 여성형 유방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집도인은 유방의 아랫부분에 작은 절개를 가한 다음 초음파와 레이저로 지방을 녹여서 흡입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함께 유선조직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피하 유방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여 보다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하 유방 절제술. 발달된 유선조직으로 인해 여성형 유방이 발생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집도인은 유두 부위에 작은 절개를 가한 다음 이곳을 통해 유방 내부 조직들을 적절히 줄여준 후 다시 봉합합니다. 피하 유방 절제술은 가슴의 외형적인 모양을 고려하여 유두의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유두를 포함한 주변 부위의 돌출을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입니다. 수술 후 관리. 수술 후에는 가슴의 용각과 사이즈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가슴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됩니다. 수술 후에는 염증이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 2주 정도 금주와 금연이 필요하며 수술 후 4주 정도는 압박밴드나 압박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유증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